올해도 솔로인 채로 새해가 와버렸다.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거리는 온통 커플 천국이구나. 외로워, 커플은 싫어. 이 허전한 마음을 뭘로 달랠지? 커플은 싫지만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옳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해서 더더욱 맛있는 환상의 음식들. 2019년 주목해야 할 환상궁합 맛집 찾아가 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문을 여는 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긴 어딜까요? 여심을 자극하는 소품이 가득한 이곳의 정체는? 카페인가? 파스타집인데요? 파스타집? 토마토 대짱정골 하나요. 이미 익숙하다는 듯 외쳐보는 그것은요. 들으는 반나 토마토 대창전골입니다. 뭉근하게 끓인 토마토에 매콤한 맛 추가하고 각종 비법 채소까지 넣으면 소스 완성인데요. 아니 근데 제가 독특해요. 여기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이 네. 메뉴를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다들 좀 느끼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끼함 없애려고 토마토를 자체 개발해서 그래서 대창전골을 만들게 됐어요. 대창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비법 소스를 미리 볶아둔 채소에 듬뿍 올려주는데요. 아니 그런데 대창전골이라고 하셨는데 왜 대창을 지글지글 굽고 계신 걸까요? 하면서 대창 기름을 한번 더 빼고요. 그다음 대창 불맛을 비키면서 대창 약간 잠재를 좀 더 잡아주는 아 기름은 쏙 빼고 불맛은 더하신 거구나. 거기에 미리 준비해둔 토마토 소스에 부추까지 투입해주면 이야 맛이 좀 깔끔해지겠어요. 마지막으로 대창에 듬뿍 올려주면 끝. 이거죠. 제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와 여기 산처럼 아낌없이 쌓인 대창이에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르게 있는 부추가요. 나중에 대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다가 여기 베이스랑 국물까지 자작하게 있으니까 얘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거든요. 보글보글 끓는 토마토 국물에 대창의 기름이 자작하게 스며들면 정말 진국입니다. 이거 토마토가 해장에 좋은 거 혹시 아시나요? 이 토마토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알코올로 손상된 이 혈관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이 끓으면 끓일수록 자작하게 꾸덕해집니다. 근데 이게 대창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느끼할까 봐 걱정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끼할까 싶으면은 토마토가 상큼하게 잡아줍니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맛있고. 토마토 대창전골에 한창 빠져있는데 사장님께서 뭘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네, 이건 이제 끓을수록 토마토 소스처럼 돼서 이제 빵 찍어주기 좋거든요. 이제 빵 찍어주시고 이제 뭐 대창 올려드시면 이제 약간 서양식 또 전골처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사장님 말씀대로 빵을 국물에 찍어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다음으로 대창까지 올려서 먹어봤습니다. 약간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누가 대창을 빵에 먹을 생각을 했겠냐면은 먹어보니까요. 이게 약간 갑자기 제가 지금 여기 퓨전 레스토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맛있고 이게 빵 자체가 약간 바게트 빵 같은 거여서 소스만 찍어 먹어도 진짜 잼 바르듯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할 코스는요. 바로 토마토 대창전골의 피날레죠. 뭔가요? 죽인가요? 땡! 바로 정답은 토마토 리조또입니다. 토마토 대창전골을 이용한 거라 더욱 맛있었는데요. 저 표정 좀 보세요. 저거. 아유, 애인 생기겠냐고요. 아우, 토마토 대창전골 하나만 시켰을 뿐인데 여기 전골에서 빵까지 찍어 먹고 마지막에 리조또까지. 여기서 1차, 2차, 3차로 아주 그냥 배가 퍼지게 먹고 갈 것 같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컷!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 때 카메라가 꺼진 게 아니었네요. 한번 맞히죠? 진짜 한번 못해. 몰랐군요. 국물 시원하죠? 맛있네. 진짜 특이하다. 네, 맛있어요. 여기 말고 제가 광안리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또 다른 두 번째 환상궁합 맛집 추천하는 감독님.
일단 믿고 따라가 볼게요. 일단 이거 먹을게. 오, 광안대교. 두 번째 맛집을 찾아 낭만이 넘실거리는 광안리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도 환상의 맛작궁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뭐야? 범상치 않은 비주얼의 두 번째 맛집. 층층이 쌓인 해산물과 고기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이 무려 6단? 우와. 아이도 깜짝 놀란 표정인데요. 그 정체는 바로 6단 소막장 갈비 삼겹 조개구이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환상궁합이네요. 사장님, 저게 네? 뭐예요? 아, 저거요? 요거 6단입니다. 뭐로 이루어졌다면 삼겹, 그 다음 소막장, 갈비, 그 다음에 3단 된 조개구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네, 지금 먹어볼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보시죠. 100% 국내산 생고기에 먹기 좋게 칼집을 넣어주고 또 동글동글 예쁘게 말아주는데요.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이 집만의 비법이 숨겨진 돼지갈비입니다. 이 소스의 비결은 바로 저희는 할머니 때부터 갈비를 만드셨고요. 장사를 해오셔서 제가 너무 생고기보다는 갈비를 너무 좋아라 해서 제가 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할머니 때부터 하셨으면 3대째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제가 3대째입니다. 이번엔 싱싱한 해산물입니다. 아삭한 채소로 맛을 던 키조개부터 특대 사이즈의 블랙타이거 새우. 거기에 조개를 쌓고 또 쌓다 보면 와, 그 꾸짐함에 흔들거리는 거 보셨죠? 거기에 미리 준비해둔 돼지갈비와 삼겹살에 이어서 소막창까지 올려주면 6단 소막창 갈비 삼겹 조개구이 아유 이름도 길죠 완성입니다. 바다의 맛을 사랑하는 해산물파 그리고 육지를 사랑하는 육식파가 함께 공존하는 최강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 싸울 필요가 없겠어요. 그럼요. 오, 1층에는 삼겹살, 갈비, 막창 와, 13종류? 그런데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과연 싱싱할까요? 근데 보니까 조개가 좀 됐네요, 이거. 일단 싸는 이유가 있네. 아니에요. 우리는 조개를 하나 가져온 걸 바로 뒤받아서 우리가 판매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의심스러우면 직접 저 따라 한번 가보실래요? 아유, 의심스럽구만.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왜 여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의심 많은 저 사장님께 괜히 까불었다가 어판왕으로 끌려왔는데요. 어휴, 저 싱싱한 조개 보이시나요? 매일 오셔가지고 해산물을 직접 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새벽에 들어온 해산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생아비나 돌조개나 동죽이나 바지락 등 여러 네. 조개가 있기 때문에 그날 싱싱한 것만 빼갖고 치알이 좋은 것만 빼서 이걸 가지고 가게 가는 분도 있고 뽀얀 속살의 조개부터 춤추는 전복까지 사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신선도 의심 안 할게요. 아, 정말 신선하네요. 신선데요? 예, 예. 요것은 그날 좋은 대로 해갖고 네. 소비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드시는 데는 믿고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함도 확인했겠다.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하는데요. 고기, 새우, 조개 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골라먹는 재미는 덩으로 들이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갈비 너무 맛있겠다. 근데요, 이거를 그냥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종류별로 드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6단으로 있어요? 엄마 아빠는 조개구이 먹고 싶고 애들 조개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부모님들은 고기를 애들한테 구워줄 수 있고 애들은 고기를 먹고 부모님은 또 키조개 가리비 전복 이런 조개하고 술도 한잔 먹고 정말 종합적으로 다 만들었는지 저희 요 6단 세트입니다. 이른 저녁 가게를 가득 메운 사람들, 정말 사장님 말씀처럼 유독 가족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최강 비주얼의 음식답게 사진 세례도 쏟아집니다. 해물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전복, 새우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 와서 먹기 정말 좋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 새우와 삼겹살,
돼지갈비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도 데리고 우리 애기들, 와이프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정말 최고예요. 저도 본격적으로 맛을 봤는데요. 맛있게 구워진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먹었습니다. 저 행복한 표정 좀 보세요. 왜 3대째 내려온 지 알겠습니다. 와, 이 갈비 양념이요.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건 일반적인 돼지갈비하고 비교를 못할 것 같아요. 궁합이 아주 그냥 환상입니다. 뭐 해산물파, 고기파의 것이 드실 수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이색궁합으로 인정합니다. 허전한 마음까지 채워줄 2019 최고의 맛작궁. 여러분도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2019년 더욱 건강하세요.